영화관에 왔어요. 번호표를 뽑아서 순서를 기다리고 있네요. 1번과 10번이 있다면 어떤 번호표가 표를 먼저 살수 있을까요? 네. 1번 번호표를 뽑은 사람이 영화표를 먼저 살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우리 문제에서 어떤 사람이 더 먼저 영화표를 살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해요. 왼쪽 그림 먼저 살펴볼까요? 남자 어른과 남자 아이가 각각 288과 316을 들고 있네요. 영화표를 먼저 사려면 더 작은 수를 가지고 있어야 할까요? 아닌 큰 수를 가지고 있어야 할까요? 맞아요. 영화관에 더 일찍 와서 번호표를 먼저 뽑은 사람이 더 작은 수를 가지고 있게 되겠지요. 그러면 왼쪽의 그림은 어른과 아이 중에 누가 먼저 표를 살수 있을까요? 두 사람이 들고 있는 수를 비교해 볼게요. 남자 어른이 가진 번호표의 베의 자리 숫자는 2이고 남자 아이가 가진 번호표의 1 0의 자리 숫자는 3이에요. 누구의 번호표가 더 작은 숫자인가요? 그렇지요. 남자 어른이 들고 있는 288이 더 작은 수네요. 288번을 들고 있는 남자 어른이 영화표를 먼저 살수 있을 거예요. 자, 이번에는 오른쪽 그림을 한번 살펴볼게요. 여자 어른과 여자아이가 번호표를 들고 기다리고 있네요. 510번과 501번이에요. 두 수를 비교해 볼까요? 더큰 자릿수부터 비교해 보도록 하는데 어? 가장 큰 100일 자리 숫자가 서로 같아요. 그러면 어떤 수가 더 큰지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그렇지요. 10의 자리 수를 비교해 보면 되겠지요? 어떤 수가 더 작은가요? 네. 여자 어른이 가진 번호표의 10의 자리 숫자는 1이고, 여자 아이가 가진 번호표의 10의 자리 숫자는 0이에요. 그렇다면, 둘 중에 어느 숫자가 더 작을까요? 네. 501이 더 작습니다. 501번을 든 여자아이가 영화표를 먼저 살수 있겠어요? 이렇게 두 수의 크기 비교는 큰 자리 수부터 하면 된답니다.